이야기는 당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소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우주 정거장에서 시작된 먼 여정에 올라 벨로보그의 위기와 재기를 직접 겪고 선주의 방대한 역사 속 영웅과 비극 그리고 희극을 목격했죠. 지금 개척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페나코니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세계는 평안함 뒤로 변화무쌍한 이면이 숨겨져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겪고 수많은 친구를 사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은하 탐구 생활의 주인공입니다. 맞아요, 바로 당신이요. 야, 왜 큰일이 발생한 곳마다 이 회색마리가 보이는 걸까요? 역시 개척자답다고 해야 하나요? 그동안 페나코니에서 모두를 도와 많은 위기를 해결해주신 개척자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과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우주스타다워요. 전 개척자의 자질을 진작 알아봤답니다. 아니, 개척자는 심지어 화합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고 화합 운명의 길을 걷게 됐네요. 화합 운명의 길 개척자는 허수속성 캐릭터입니다. 일반 공격 시 개척자는 지정된 단일적에게 자신의 공격력에 따라 허수속성 피해를 가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페나코니에 도착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춤을 배웠네요. 좋은 꿈 도시의 스타일이 느껴져요. 개척자님이 페나코니 여정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니 미샤 정말 기뻐요.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개척자는 지정된 단일적에게 자신의 공격력에 따라 피해를 가하는 것 외에 랜덤 단일적에게도 자신의 공격력에 따른 일정 횟수의 허수속성 피해를 가합니다. 이 모자 역시 개척자님에게 잘 어울리네요. 에? 이 모자에 무슨 사연이 있나요? 필살기를 발동하면 개척자는 모든 파티원에게 버프를 제공하고 모든 아군에게 일정 선 동안 지속되는 댄스 파트너를 부여합니다. 댄스 파트너는 아군 동료의 격파 특수 효과를 증가시키고 해당 효과를 보유한 동료가 이미의 약점 격파 상태의 적을 공격할 시 자신의 격파 특수 효과와 이번 공격의 강인성 감소 피해에 따라 특수 격파 피해를 1회 가합니다. 이는 파티가 격파 피해로 얻을 수 있는 효율을 실드 브레이크 상태의 전체 구간에 적용합니다. 빼미씨, 빼미씨. 왜 그러시죠? 휴대폰이 울리는데요. 에? 이 프로필 사진은 어째 본인이랑 좀 다른 것 같네요? 너무 길어서 기억 못하겠으니 그냥 슈퍼 격파 피해로 하죠! 피디님! 연출진에 좀 알려주세요! 적의 약점이 격파될 때마다 개척자는 즉시 일정 에너지를 회복하고 이는 개척자가 모든 파트원에게 댄스 파트너 버프를 제공하는 빈도를 극대화합니다. 특정 행적 개방 후 아군이 적의 약점을 격파할 때마다 개척자는 적의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킵니다. 댄스 파트너 효과의 적용 시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죠. 맞아요! 전투가 물 흐르듯 매끄럽게 이어지네요! 개척의 길은 성장의 길이기도 하죠. 화합의 길을 깨달은 개척자님은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법도 더 잘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눈에 띄는 성장이에요! 비수를 발동해 전투에 진입하면 개척자는 모든 아군의 격파 특수 효과를 증가시키고 이는 두 턴 동안 지속됩니다. 요약하자면 화합 캐릭터로서 개척자의 핵심 메커니즘은 필살기로 격파 상태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약점 격파 기간 동안 적에게 여러 번의 격파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또한 적이 약점 격파 상태에 빠질 때마다 개척자는 에너지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새로운 능력을 얻었으니 실전에서 사용해봐야겠죠. 개척자는 전투 스킬을 발동하고 적이 손쓸 틈도 없이 필살기를 발동해 모든 아군에게 댄스 파트너 버프를 제공합니다. 이제 모두 힘을 합쳐 적의 약점을 격파하고 약점 격파 상태의 적을 최대한 많이 공격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서리 판관이 필살기 하나로 적을 약점 격파 상태에 빠뜨렸네요. 개척자의 행적이 작용하면서 적의 행동 게이지가 감소하고 동시에 개척자는 일정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약점 격파 상태의 적을 마주친 아군은 긴 말 않고 번갈아 공격합니다. 개척자 필살기의 버프 덕분에 모든 파티원이 가하는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하죠. 적을 순식간에 처치하네요. 퇴근입니다. 이대로 더 멀리, 더 먼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게요. 예, 어떤가요? 간만에 나왔는데 우리도 좀 돌아보면서 작게나마 개척을 해볼까요? 어이? 미샤? 미샤? 방송국 시작하는데 자고 있어? 얼른 가! 좋은 꿈을 꾼 것 같은데 무슨 꿈이더라?